제가 과제를 드리니까 네. 전답을 드려서 뽑겠습니다. 네. 그 대신 음악 부분 가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기 다 있으시죠? 네. 처음 위쪽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행사든 가장 그 행사가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따른 제목을 보면 대부분 나타나죠. 맞는데요. 아, 그때 그곳에라는 말이 써있죠. 그죠? 네. 그리고 뒤에는 말들도 써있고요. 그때 그곳에 과연 우리가 가령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뇌일 때 항상 지금이 있게 한 원인, 출발점 그리고 어떤 결과든 시작과 과정이 없이 일어나는 것들은 없겠죠. 우리가 현재 여기에 보이신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가 미술을 좋아하든 이제 막 시작했든 무엇이든 하여튼 그 연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신파의 작가님들 여기 대표적으로만 보시겠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아는 미술사적인 그런 위대한 하나의 저명인사가 될 때까지 처음 그렇게 자기를 다졌던 그때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다시 되짚어보자 라는 메시지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특징과는 부제로 삼았던 부분들이 이제 화가와 아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화가와 아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는데 이제 50이 좀 넘었어요.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살아온 날이 많은 거겠죠? 굳이 따지자면 조금 살아보니까 여러 관계들이 결국 인생이더라. 관계 맺음. 서로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 상황들의 만남이 이어져 가는가. 그 부분이 결국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더라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만남은 순간인데 인연은 선택이다 라는 말을 제가 즐겨서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 광장을 다니든 사회생활을 하든 학교를 다니든 얼마나 많은 만남을 갔습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스치듯 지나갔겠죠? 어떤 사람은 힘들어하는 그 힘든 어르신을 계단 올라가는 어르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 어르신의 짐을 기꺼이 받아들어서 다음 갈아타는 곳까지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남인 거죠. 우리 과정의 우수하게. 근데 나를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다지고 그리고 나라는 하나의 인성을 만들어가고 이 부분들은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부분이어서 인연에 대한 부분들로 저는 지금 우리가 완성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그 인연 맺음은 수많은 스치는 순간 중에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 인연이 생기지 않습니다. 억지 누군가가 갔다가 이렇게 소개팅 해주듯이 묶어놔주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인연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굳이 단어를 하나 만들자고 한다면 식구라는 단어. 그죠? 식구. 뭐 한자로 다 아시다시피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하죠. 밥을.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상대와, 그게 여성이건 남성이건 상대와 가장 빠른 시기, 시간 안에 친해지려고 한다면 식사, 밥을 같이 먹어라. 그런데 그때 채식을 하지 말고 육식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식, 고기. 왜냐하면 우리는 초식 동물이 아니라 육식 동물이거든요. 사람도 굳이 종을 따지자.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이 내 유전 DNA에 포함되어 있는 걸 따지면 내가 먹이를 쟁취해서 먹는다는 건 생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잡아온 먹이나 내가 획득한 먹이를 누군가에게 아무 스스럼 없이 나눠준다는 것은 굉장한 후의를 베푸는 거죠.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나에 대해서 반감이나 이런 것들 없이 굉장히 가깝게 호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네들이 좋아하는 주인이 오면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꼬리 흔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극적 표현이 꼬리 흔들고 코나 몸을 부비고 그 다음 단계가 누워서 배를 보이는 배를 보이는 거는 제일 약한 부분이 배거든요. 그걸 보인다는 거는 그만큼 당신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안심을 해요. 라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식구라는 개념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고 내가 생존하고 내가 살아가고